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림의 2021년 제품들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짧은 동영상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 2021 아직 뭐 음력 설이 아니 됐으니까 이제 뭐 우리는 아무래도 설이 큰 축제로 한다는 것은 새해는 음력부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라인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림이 했고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림 제품은 다림 비전의 영상, 다림 시스템의 하드웨어, 또 그 버추얼 리얼리티 스크린, 디지털 파사드, 그리고 모션 플랫폼을 포함하는 제품을 통합시켜 나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시대가 이제 2021년에 드디어 코로나도 정복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만남을 그리워하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고 하는 시대, 비행기를 마음대로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손을 잡으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림에서는 특별히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제품을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면 수업이 이 최선의 수업 방식일까에 대한 퀘스천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대면 수업이 비대면보다 다 나은 것인가? 우선 공간이, 비대면은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숫자에 제한 없는 학생, 우리가 학교에 입학 정원제 넘기질 못하는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무한대의 학교와 또 거리와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교실 안에서 하는 교실 강의가 아니라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 원격 강의 시대, 방송은 더 이상 TV와 IPTV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방송 시대를 통합해서 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되었고, 그것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저는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가상의 칠판을 이용해서 가상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인공지능 PDA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원격지 수업보다, 원격지 프레젠테이션보다, 테레비 방송을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는 강의가 꼭 낫다고 볼 수 없다. 즉 질적 저하를 주장하고 있는 대면 교실 수업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교실, 즉 앞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 학생과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꼭 한 곳에 작은 공간에 다 모일 필요만은 없다. 그러나 교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꼭 학생들이 클래스메이트로 선생님과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지식을 정보를 이야기하는 강의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도 더 나은 방법이 지금 저희 다림에서 제공하는 2021년 프로덕트 라인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한 교실에서도 줌과 선생님 강의가 지금 아이스튜디오 강의로 나오게 되고 그 옆 강의실에서도 같은 걸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화면을 본다면, 그것이 비대면 대면 교실 원격 교실이 다 하나의 화면을 보게 되고, 그 화면을 보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제 방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면,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이런 방에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실에 와서 듣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이 낫다면, 이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가야 되는,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실에 가야 되는, 듣기 위해서 수업에 모여야 되는 출석 부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림이 얘기하는 교실과 교실이 원격으로, 전세계 학생들이 온라인 VR 교실, 즉 여러분 보는 이런 스칸 교실, 즉 VR로 만들어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한한,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고 편집하는, 디자이너 없이도 무한한 스튜디오를 아름답게 만드는 다림의 아이 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학생들은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교실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실시간으로 제 혼자서 작동하는 이 마우스 포인트에서 되고 이렇게 선생님이 마우스를 쓰지 않을 때 서서 할 때는 이 방식으로 이것은 실시간이다. 또 이 사용하는 것이 그냥 포인트만 써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프로젝터에다 스크린을 켜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그 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 어디서든지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또 저 유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컨퍼런싱 방송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 방송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에서는 올해 특별히 아주 쉬운 IS200, 조금 더 기능이 있는 300, 그보다 좀 프로페셔널 400,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제가 하는 것 유사하게 나가는 IS4000,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IS7000, VS4000이라고 불리우는 방송용꽃까지 이제 제공하는 그룹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가지 제품, iStudio, 가상 스튜디오에서 가상 칠판을 써서 가상 카메라가 움직여서 그리고 가상의 PD가 이것을 움직이는 새로운 다림의 특허 기술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장치. 방송국은 더 이상 KBS MBC 스테이션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데스크탑으로 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토디는 이렇게 서버로 이동식으로 모든 주변의 마이크 스피커가 통합된 하나의 T케이스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렉으로 어느 서버로 장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하드웨어가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설치하는 공간에 그 기술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이동식 스튜디오를 공사하려니까 다들 큰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시설을 해야 되고 공사 구간을 만들어야 되고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식으로 어디든지 포터블로 바로 한두 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트랜스포터블 모바일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에 노트북을 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간단한 전문형 스튜디오를 정말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는 뭐 최소 2m, 1.5m만 만들 수 있고 추천컨대 2m×3m면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에 1인 방송, 여기서 방송도 화상회의도 원격 수업도 다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30분 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올인원으로 카메라 포함 데스크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이 되고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실의 큰 화면에 화면이 5개씩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줌도 웹엑스도 모든 것을 쓸 수 있으면서 회의를 이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격지에서 오는 보는 것이 이곳에 와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회의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오피스는 교수님 방이나 사무실, 의사, 방, 변호사님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와서 만나야 되는 부분들도 비대면으로 만남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을 제공하는 아이오피스 사무실을 30분 안에 설치해 드릴 수 있다. 뭐 실제로 해보면 1시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갖다 집어넣으면 멋있게 설치가 돼서 마치 우리가 조립식주택을 만들어서 가서 조립하는 것처럼 미리 방송국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런 DIY 키트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iClass라고 하는 즉 집에서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IPTV 영화 같은 넷플릭스를 스마트폰 TV로 봤다 하면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 힐링이 있는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더 멋지고 전 세계가 한 공간에 이루어지게끔 보이는 새로운 iClass라는 원격 수업 교실을 비디오 월 기술과 프로젝트 멀티플 프로젝트 6개, 12개의 프로젝트 연동해서 그 안에 다양한 공간이 제공하고 아름다운 스튜디오가 돼서 누구나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사한 기술로 LED나 프로젝트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 컨퍼런스 강당을 이제는 완전히 열리는 마켓보다 더 멋진 스튜디오를 하면서 거기에 비대면으로 오는 학생, 대면으로 있는 학생, 또 거기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나와서 누구나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방송하는 iConference 강당 솔루션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림의 2021년 지금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림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욱 새로운 기술로 더욱 발전된 기술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대면보다 못하지 않고 또 대면으로만 해야 되는 것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교실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곧 다가올 대면 비대면 시대 우리가 언제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는 그 교실 정원제나 학과 정원제 같은 것을 논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MIT 수업도
수업도 버클리 수업도 스탠퍼드 수업도 한국의 서울대학교 수업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비대면 학교 VR 학교 시대로 만들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스튜디오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래서 줌이든 웹엑스든 다 함께 공간에서 대면 학생도 비대면 학생도 한국에 만나는 곳에 이제 설치 공사 없이 30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다림의 기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